이용선 아나운서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죠. 녹화 전에도 이제 먹고 왔는데 방송 전에도. 네. 이쯤 되면 커피 중독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마시는 음료의 종류를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보기에도 예쁘고 몸에도 좋고 특히 저처럼 분위기 있는 분들에게 참 어울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만나보시죠. 봄이 왔습니다. 그의 코끝에도 봄이 찾아들었습니다. 스매. 근데 이 꽃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꽃을 새롭게 표현해 볼까 하는데요. 그냥 이 꽃을 제가 아니 마셔 볼까 합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죠. 멋있어요. 시원해. 고운 빛깔로 유혹하고 향과 맛으로 더 깊게 다가오는 그 이름, 꽃차. 꽃차로 누리는 새봄의 기운. 지금은 꽃차의 매력에 빠질 시간입니다. 여수의 상징 오동도에 동백의 시간이 활짝 열렸습니다. 2월부터 4월 사이 새봄의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오동도로 향하는 발길들. 햇살에 비치는 동백꽃의 모습이 진짜 봄이 오는 것 같네요. 아, 좋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백나무 군락지를 찾은 우리의 리포터. 동백의 향기에 흠뻑 빠져보고 싶지만 어쩌죠? 동백에는 향이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는가 싶더니 그가 향한 곳은 동백숲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 카페. 동백향의 아쉬움을 맛으로 달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뭐 꽃만 볼 게 아니라 꽃을 마셔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기만 했네. 제대로 마셔봐야죠. 저기요! 꽃차 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동백꽃차 대령이요! 오동도가 고향인 주인장이 오동도 동백을 이용해 매년 직접 만든다는 동백꽃차입니다. 동백차의 또 다른 이름은 산다화. 400여 년 전 한국 최초 백과사전에 수록됐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꽃차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지혈과 이뇨작용을 돕는 효능 덕분에 한방에선 약재로도 쓰이죠. 근데 동백꽃이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꽃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겨울 동백꽃을 발효해가지고 이렇게 차로 만든 거거든요. 발효로 해서 네. 또 꽃을 띄워서 혹시 먹을 수도 있나요? 네, 그래도 되는데 이제 동백은 겨울에 피는 꽃이라 향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벌하고 나비도 안 날아들고 그러니까 향이 없어서 이렇게 숙성을 해서 하면은 은은하니 맛있나요? 숙성을 시켜도 좋고 말린 차로 들겨도 좋다는 동백꽃차. 어떻게 완성되는 걸까요? 깨끗이 씻어 말린 동백꽃에 설탕을 1:1 비율로 섞습니다. 6개월 후 꽃을 건져내면 숙성 동백꽃차 완성! 잘 씻은 동백꽃을 2분간 쪄서 그늘에서 열흘간 말려주면 건조 동백꽃차 탄생. 참 쉽죠? 매년 봄 주인장이 직접 발효시켜 만든다는 오동도표 수제 발효꽃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뭔가 발효라는 느낌이네요. 네. 약간 매실차 느낌도 좀 있으면서 오미자 같기도 하고 오미자 같기도 하면서 느낌이네요. 네. 따뜻하게 마시면 봄을 또 빨리 느낄 수도 있고요. 새봄의 기운을 담은 동백꽃도 보고 동백꽃차도 마시고 이 정도면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이 깃들었겠죠. 동백꽃차와 잘 어울리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이랑 똑같아요. 아, 동백꽃차는 내 마음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 상큼하고 제 역시나 그러거든요. 나의 상큼함이 동백꽃차에 담겨있다. 봄의 길목에서 만나는 오동도 동백꽃차의 유혹에 직접 빠져보세요. 동백꽃 아래서 동백꽃차. 좋아. 다음 목적지는 번화한 도심 한복판. 야, 여긴 또 어디야? 와, 여기가 진짜 꽃세상에. 여기도 꽃, 저기도 꽃, 여기도 꽃. 눈길 가는 곳마다 꽃잔치가 펼쳐지는 이곳. 대체 뭐라는 곳일까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 좀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네네. 어떤 곳입니까? 아, 요새 최초로 생긴 꽃차 뷔페입니다. 꽃차 뷔페요? 네.
아, 꽃차로 뷔페가 가능합니까? 이제 여기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날그날 진열해 놓는 게 달라요. 열 네. 가지가 진열되어 있고, 또 이제 특별히 원하시는 차가 있으시면 저희가 또 따로 내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돈 6,000원만 내면 수백 가지 꽃차를 맛볼 수 있는 꽃차 뷔페. 하지만 뭐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기왕이면 알고 마시자고요.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는 피부를 원한다면 매화차 추천. 금전화라 불리는 마리골드는 눈의 피로를 덜고 치통에 효과적입니다. 목련차는 목이 자주 아프거나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고요. 도라지꽃 역시 가래를 삭이고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에게 좀 어울릴 만한 차를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메리골드를 추천하고 싶어요. 메리골드? 눈이 많이 충혈되셔가지고. 아버님, 이제 꽃차로 건강 챙기세요. 꽃차 뷔페에서 맛볼 수 있는 꽃차는 주로 제주에서 주문한 재료들로 주인장이 직접 만든 수제차. 카페인 없는 음료를 분위기 있게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면서 요즘엔 집에서 꽃차를 직접 만드는 마니아들도 늘고 있다네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백년초를 최대한 얇게 썰어주고요. 백년초를 넓게 펼쳐 자연풍이나 건조기에서 말린 후 후라이팬에서 9번 정도 덮어줍니다. 깨끗하게 채로 걸러주기만 하면 우리 집 백년초차 완성! 멸치 칼슘에 6배가 들었다는 백년초차. 보기에도 좋은 우리 가족 건강차. 기왕이면 맛도 좋아야겠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백년초예요. 백년초. 네, 백년초로 이렇게 차를. 신맛이 확실히 강하죠. 아,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시큼하죠? 야, 시큼하네요. 아,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아. 아. 혀에 있는 침샘을 자극하면서 쫙 이렇게 오는 그 향이. 아. 찻잔 속에서 다시 새 봄을 꽃피우는 꽃차로 나만의 봄을 느껴보세요. 꽃차는 세 번 마신다고 합니다. 네. 눈으로 한번 마시고, 입으로 한번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마시고. 눈으로 마시고, 입으로 즐기고, 마음에 저장하는 힐링 전령사 꽃차. 올 봄엔 몸에 좋은 꽃차로 새 봄의 기운을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박효원 아나운서가 왜 그렇게 분위기 타령을 했는지 보니까 알겠네요. 아, 그니까요. 저 꽃차 보셨죠? 아니, 그 색깔부터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요. 예술 작품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거기다 이게 건강에까지 좋다고 하니까 이 꽃차 안 마시면 내 몸에 대한 직무유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꽃차에는 보신 것처럼 카페인이 없어서 많이 많이 마셔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또 자신에게 맞는 꽃차를 골라 먹으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아나운서들은 목을 좀 자주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도라지 꽃차, 목련 꽃차도 즐겨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외에도 꽃차 종류 정말 다양한데요. 장미꽃차는 일단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네. 또 이 산수유 꽃차는요, 피를 맑게 해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준다고 하니까 올 봄에는 나에게 딱 맞는 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